샘플은 말 그대로 샘플러라고 이름을 붙여놨지.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어디서 뽑아버립니다. 스트림인데 일정 간격을 두고 샘플을 뽑아내는 거예요. 디바운스랑 상당히 비슷하죠. 디바운스 타임하고도 비슷하고. 어떤 때 어떻게 디바운스를 타임을 쓰고 어떨 때 샘플을 쓸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코딩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인터벌 1초고 인터벌 2초마다 샘플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2초마다 나오는 게 2, 4, 6, 8.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집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조 프랭크 밥입니다. 인터벌 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요걸 돌려볼까요? 돌려보는데 인터벌을 2.5초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 제로 그죠? 집이니까 조와 제로가 묶이게 될 거고 프랭크와 1, 밥과 2가 이렇게 서로 묶기 쌍으로 묶이겠죠? 그게 집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총 6초 뒤에 이게 다 나올 거예요. 그럼 6초 뒤에 얘는 스트림은 끝납니다. 컴플리션 되겠죠. 그리고 2.5초 뒤에 봤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은 조와 제로. 5초 뒤에 봤을 때 마지막에 있는 값은 프랭크와 1. 7.5초 뒤에 있는 값은 밥과 2일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왜안 그럴까요? 조와 프랭크만 나와 있고 밥은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산해 보면 계산상으로 맞죠? 계산상으로는 2.5초 뒤에 제일 마지막 값은 조와 제로가 나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5초 뒤에 보면은 프랭크와 1이 얘는 4초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초 보면 1초 전에 나와 있는 값이죠, 얘들이. 그리고 7.5초 됐을 때 보면은 얘가 2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7.5초니까 1.5초 전인 6초에 대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2초에 조 제로, 4초에 프랭크 1, 6초에 밥 2가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밥 이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컴플리션 됐잖아요. 6초 만에 컴플리션 되고 얘가 세 번째 인터벌 집었을 때는 얘는 컴플리션 하고 스트림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장사집에 문 닫아버렸으니까 중국집에 와서 중국 짜장면 먹으려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건안 나온 겁니다. 그게 샘플이에요. 그다음에 싱글은 어떤 특정한 표현, 익스프레션을 통과한 첫 번째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서 오늘 하루 주행 거리가 100km가 넘어선 차량을 내가 파악하겠다. 그러면은 100km 주행 거리가 100km가 넘어선 첫 번째 자동차를 찾겠다. 그러면 싱글 쓰면 되죠. 첫 번째. 1, 2, 3, 4, 5 중에서 밸류가 4인 것을 찾아라. 하면 얘가 튀어나오겠죠. 혹은 밸류가 볼까요? 4보다 큰첫 번째 값을 찾아라. 그러면은 또 그게 나오겠죠. 지금은 4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크다. 그럴까요? 큰 걸로 바꿨으면 등으로 바꿨어요. 그럼 5가 튀어나오죠. 그죠? 첫 번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스킵도 있어요. 스킵은 건너뛰기잖아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넘버, 주어진 넘버만큼 스킵을 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고를 때 쓰는 건데, 인터벌이고, 스킵 5. 그러면 5는 0, 1, 2, 3, 4는 건너뛰고, 5, 6, 7, 8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딱히, 바로 생각나는 예제는 없네요. 차량들 중에서 어떤 경우 스킵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시상식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거냐니까 오늘 하루 오픈 가게 문을 열고 백화점을 열고 백화점에 입장한 10번째 손님까지 할인 쿠폰을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번째 온 사람들만 따로 골라내려면은 이 스킵을 반대로 하면 되죠. 그죠? 스킵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 예에 적용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레이스 필트, 바이브 필트, 딱히 인덱스가 1보다 큰 것. 그죠? 그 인덱스 0, 1, 2 중에서
지금 인덱스가 뭐보다 큰 것만 골라낸 거예요. 이건 뭐 딱히 뭐 뭐죠? 딱히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필터하고 서로 비교를 한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스킵의 경우 이렇게 했으면 스킵 투 마이 어레이 스킵 투 하고 어떻게 한게 스킵 요거잖아요. 3, 4, 5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필터를 쓰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value index에서 인덱스가 1보다 큰 경우. 그죠? 그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스킵과 똑같은 결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과 밑에 있는 이 문장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skip until은 언제까지 skip을 하라는 조건식을 준 겁니다. observable이죠. 이번에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observable 해서 skip until timer 6000. 이번에 이거는 스트림이에요. 이 스트림이 시작할 때까지 다 스킵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줄이게 되겠죠. 굳이 돌려볼 필요 없겠네요. 스킵 파일은 조건식을 만족하는 스킵 언틀과 반대의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조건식이 폴스, 그죠? 폴스가 될 때까지 계속 스킵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루인 경우에 계속 스킵하고 폴스가 되면은 값을 이미트하란 말이죠. 스킵 파일, 트루이면은 스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조건식 이 트루인 경우에는 스킵을 하라 줄 수도 있죠. 조금 전에 봤던 스킵 언틸 하고 뭐그 차이점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렇게 프레디킷을 펑션을 주고 있다는 거. 다음에 테이크는 가진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카운트 넘버입니다. 파라미터가 넘버로 주어지고 있어요. 테이크 가지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라. 1이 되겠죠? 다음에 다섯 개를 가지고 싶다. 인터벌 중에서 다섯 개를 가지죠. 클릭 로케이션. 클릭 로케이션 타입 이거는 뭐 스크린 X 인 HTML 뭐가 좀 복잡하네요. 한번 돌려 볼까요, 이거? 로케이션. 퍼스트 클릭 로케이션 프라임 이벤트 온 클릭 이벤트에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에서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를 가져서 그것에 그런 다음에 요런 화면에 뭘 표시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클릭을 뭐두번세번 하더라도 첫 번째 클릭한 것만 요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승객을 태운 자동차만 보고를 하라. 그러면은 이것이 테이크 1 되겠죠, 그죠? 볼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좌표, XY축 좌표 같은데, 그게 테이크 until은 어떤 이번에 notifier 해서 펑션이 들어있어요. observable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 참인 동안에 계속해서 값을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밑에 볼까? example 해서 타이머 해서 5000 됐고 source가 됐습니다. 그래서 take until timer 됐으니까 이것이 발동될 때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take until. 이것이 첫 번째 타이머니까 한번딱 하고 난 뒤에 0, 1, 2, 3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타이머가 아니고 interval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타이머가 아니라 interval이다.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섯 개의 짝수를 골라내는 거. 이것도 볼까요? 짝수 골라내는 게 이제 2번이고, 그다음에 파이프로서 가져왔죠. 2번 소스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짝수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다섯 개를 지금 가져올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캔해서 어큐뮬레이터하고 커런트는 값이 필요 없죠. 그냥 요거 1로만 다 추가해 나갈 거니까 개수를 헤아리는 거지. 짝수의 값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개수가 나오고 개수가 5보다 큰것 그죠? 그 파이브 넘버즈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름이 뭐예요? 지금 테이크 언틸이잖아요. 언틸이니까 요게 참이 되면은 어디 갔죠? 요게 참이 되면은 스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0, 1, 2, 3, 4만 받아들이게 되죠. 0, 1, 2, 3, 4, 5까지. 0, 2, 4, 6, 8, 1, 2, 3, 4, 5, 5개 받아들였네요. 8번 넘버입니다. 이 take until인데 take until을 넣지 말고 이걸 take while 한번 해보세요. take while 했을 때는 이 부등호 위치를 바꾸셔야 될 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각자 돌려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take while 바로 나왔네요. take while 이거는 이제 expression이 false 될 때까지 value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거하고 take until과 반대예요. 그래서 take while 해서 이게 참인 동안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take until은 이게 참이 되면은 받아들이는 걸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take until과 take while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take while과 필트의 차이점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필트.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걸 만들었는데 source 요것이 3인 것을 골라내라. take file. 그래서 3인 동안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333 받아들이고 false 됐죠? 그럼 끝납니다. 근데 필터는 어떻게 되나요? 필터는 3인 걸 다 골라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요것도 골라내고 여기 있는 이 3도 골라내고 여기 있는 것도 골라내고. 그죠? 이게 필터와 take file의 차이점이에요. slot는 문자 그대로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볼까요? 밑에 보면은 example에서 밑에 위에 설명부터 볼까요? emit value on the leading edge of an interval but suppress new values until duration cycle has completed. 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차라리 예제를 봅시다. 그죠? 자, 슬로트를 해서 밸류 인터벌 2000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밸류 2000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슬로트는 첫 번째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죠? 물방울이 떨어지고 난 뒤에 다음 물방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뭐 조건식을 두는 거예요. 지금은 조건식을 두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2초 동안 첫 번째 물방울 떨어졌죠? 제로.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2초 동안은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받아들이는 거죠. 3. 그리고 또 2초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또 그 다음에 떨어지는 물방울 6. 이게 스로틀. 이걸 프라미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미스에서 이거 밸류 곱하기 100. 셋 타임아웃을 두고 있죠. 그죠? 그러한 프라미스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promise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slotter of promise에서 value가 됐습니다. map. 그죠? slotter promise. promise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source가 0, 1, 2, 3 놓을 거 아니에요? 0 튀어나왔을 때 0을 promise. 여기다 던져주는 거죠. 그죠? 그럼 0을 던져주면은 이 resolve promise 값이 들어있던 set timeout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resolve 요것이 실행되는 것이 0 곱하기 100 밀리세컨드 뒤에 실행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가 1초 다음에 1이 나오겠죠? 1초 뒤에 1이 나오면 또 1을 던져줄 거 아니에요? 1을 던져주게 되면은 다시 1 곱하기 100 그죠? 그러니까 1.1초 뒤에 요게 리졸브 되겠죠? 다시 인터벌이 2가 나온다 그러면 2가 또 들어가죠. 이게 2가 들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set timeout에서 2가 전달되어서 밸류가 그죠? 지금 이거는 지금 하나의 클로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클로즈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즈예요. 혹시 자바스크립트 클로즈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수업 잘못 들어온 겁니다. 이 수업은 기초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2 곱하기 100 해서 2.2초 뒤에 여기에 리졸브 될 거예요. 그렇게 돼 쭉쭉 해 나가겠죠. 한번 돌려볼까 이거? 돌려보면은 리졸브 되는 것이 0, 1, 2, 3, 4 쭉쭉 계산된 값 있죠. 이 값 이 동안 멈췄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10을 넘어 쓰게 되면은 11이 없고 11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14로 가고 16으로 가고 18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20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또 3으로 넘어가 23으로 그렇죠. 또 26으로 넘어갔습니다. 29 보시면은 여기는 1 간격, 여기는 2 간격, 얘는 3 간격,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4 간격 넘어가게 되죠. 10 단위로서 건너뛰는 것이 1, 2, 3, 4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요 계산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 계산값이 바로 머리에 안 들어오면 한번 도표를 두고 그린 종이를 두고 한번 그림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식이 나옵니다. 이번엔 슬로플 타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펑션이 아니라 넘버를 주고 있어요. 시간을 딱 주는 거예요. 5000. 5000을 주면은 얘가 노고 처음에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0이 나온 다음에 5초 동안 건너뛰고 다음에 6이 나오고 5초 건너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Merge the observable 또 마찬가지입니다. Merge에서 요 두 개를 interval 750하고 interval 1000을 두 개를 merge를 시켰습니다. 그죠? 서로 0, 1, 2, 3, 4가 나오는 게 0.75초. 얘는 1초 간격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스로틀 타임을 1200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각종 다양한 데이터 흐름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도시에 100대가 주행하고 있다. 그런 거 100대 각각의 속도와 방향과 출발 지점과 대기 지점과 배터리를 보충해야 될 장소와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겠죠?